안녕하세요. SAP 온라인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AP e-pre-sales 양지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AP 데이터베이스인 ASE, IQ의 최신 버전과 강소 중견기업을 위한 새로운 에디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AP가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보여드리고, 그중 오늘의 발표 내용인 온라인 트랜잭션과 범용 업무를 위한 DBMS인 SAP ASE의 특징과 사례를 발표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 솔루션인 SAP IQ의 최신 버전, 버전 16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새롭게 출시된 ASE와 IQ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티브 서버 플랫폼 에디션과 중견 기업을 위한 엣지 에디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AP가 Sybase를 인수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Sybase 솔루션은 이제 SAP 제품군으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ASE는 온라인 트랜잭션과 배치 업무를 포함하는 믹스드 워크로드형 DBMS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통계 및 분석 업무를 처리하는 IQ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컬럼 방식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마트나 웨어하우스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하는 솔루션입니다. ASE와 IQ 외에도 와이어리스, 임베드용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 SQL Anywhere와 인메모리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하나와 다른 DBMS 제품군들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업무 상황에 맞게 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ASE 최신 버전의 특징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SE는 이미 검증된 OLTP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3만 4천 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과 보안 업무를 다루는 고객사에서 ASE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SAP가 인수한 이후로 SAP ERP 업무를 ASE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SAP 표준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에서 타 DBMS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성능을 기록한 레코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IT 전문 평가 기관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비교하여 발표한 자료인데요. IT베이스와 DB2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5사와 M사와 같이 선두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SE를 타 DBMS와 비교했을 때 ASE를 선택하시는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8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안정적이면서 빠른 성능, 다양한 미션 크리티컬 운영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IDC 보고서와 같이 타 DBMS 대비 28% 이상 낮은 소요 비용과 SAP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에스이는 1987년도에 출시되어 자바, XML, 인 데이터베이스 지원, 고가용성 기술인 클러스터 에디션, 인메모리 옵션이 출시되었고, 그 이후에 SAP ERP 데이터베이스 포팅을 완료했으며, 작년에 버전 16을 출시했습니다. ASE 버전 16은 디스크 IO의 최적화, 소트, 해시, 조인 기능을 향상시켜서 쿼리 시 DB와 CPU 타임을 최소화하였고,
스루풋 처리 역량을 높였으며 동적 스레드 할당 기능을 통해 멀티코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덱스 압축 기능이 추가되었고, 컴프레션 어드바이저 유틸리티 기술을 통해 진보된 압축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AEC의 멀티플렉스 기술을 이용하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OLTP, 데이터 로딩과 관련된 ETL, 배치 업무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엔진을 기동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장 높은 처리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가된 AEC의 클러스터 에디션 기능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구현하시며 자동 부하 조절 기능을 통해 자원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AEC 클러스터 에디션을 사용하는 사례는 잠시 후 고객 사례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EC의 진보된 인데이터베이스 압축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를 40에서 80%더 작은 디스크 공간에 저장하고 더 작은 캐시 사이즈와 더 낮은 IO를 수행함으로 최고 4배 이상의 성능 효과 향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AEC의 주요 고객사는 JP모건, 인도의 봄베이 주식시장, 에릭슨, 차이나 텔레콤 등 대규모의 글로벌 고객 사례와 국내 시장에는 약 3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AEC를 메인 시스템 혹은 단위 시스템 업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과 금융고객, 그리고 학교, 병원,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AEC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다변화 전략을 통해 AEC를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선정한 현대글로비스 사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특정 벤더 DBMS로 치중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검증하였고, 이관 작업과 비용 절감 효과를 검토하여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AEC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일부 업무를 5사에서 AEC로 마이그레이션 했으며, 점진적으로 더 많은 업무를 이관하실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비스는 AEC를 도입하여 3배 이상의 저렴한 라이센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50% 이상 절감했으며 심플하고 효과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는 PNG 사례입니다. PNG는 원래 오라클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던 ERP 업무를 AEC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PNG의 ERP 데이터는 무려 14테라바이트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증가하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가진 AEC로 전환하여 TCO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시스템 환경을 갖추셨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AEC 데이터베이스를 메인 DB로 사용하고 계시며 자재, 생산, 인사, 경영 지원 전반에 걸쳐 운영하고 계시며 5,00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들이 AE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무중공업의 운영 담당자는 AEC는 복잡한 업무 환경과 많은 사용자 환경에서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쉬운 관리를 할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하셨다라는 운영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크타임에 4만 5천 명
이상의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에 1,600만 건 이상의 주문 거래를 처리하는 등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ASE를 도입하여 빠르고 안전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ASE를 도입한 결과 마감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향상하였습니다. K손해보험에서도 ASE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고 24x7 365 서비스 체제를 위해 클러스터 에디션을 활용하여 현업의 무중단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SAP의 데이터 실시간 복제 솔루션인 리플리케이션 서버를 활용하여 지방 소재 콜센터와 DR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타사 대비 50% 이상의 높은 TOC 절감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SAP IQ의 최신 버전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Q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으로 인덱싱이나 액세스 방식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과 유연성, 특히 비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DBMS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Q는 데이터 분석 업무에 대해 빠른 성능과 분산 처리 프로세싱을 지원하고 타 DBMS에 비해 적은 하드웨어 자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인디비 분석 기능, 웹 API 지원, 플렉스 큐 기능, 오픈소스 하둡의 맵리듀스 API 기술을 탑재했고, 특히 최신 버전인 버전 16에서는 차세대 컬럼 저장 구조 방식을 개선하여 펩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 저장 능력과 로우 바이 로우별로 동시 적재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DML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해시, 레인지, 복합 파티셔닝과를 통해 성능 향상과 웹 기반 관리 도구 보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의 기능씩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IQ의 새로운 컬럼 스토어 구조인 NBIT FP 인덱스는 과거 버전에서 고정 길이 페이지를 갖는 인덱스 구조였다면, 새로운 가변 길이 페이지를 갖는 NBIT Fast Projection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 압축률의 증가, 스토리지의 절약, I/O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IQ16 버전에서는 데이터, 인덱스, 벌크 데이터 로드 시 이전 버전에서는 파셜리 패럴렐하게 진행하였던 업무들도 이제는 전체 병렬 처리를 통해 더 빠른 데이터 적재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MPP 해시 파티셔닝 기술을 통해 공유 기술인 공유 디스크와 메모리를 하는 SMP 기술과 비공유 기술인 MPP 기술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분산 질의 시에 더욱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IQ 최신 버전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애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서 예기치 못한 장애 시에도 트랜잭션의 작업들을 보장하며 사용하기 쉬운 웹 기반 관리 도구인 SAP 컨트롤 센터와 향상된 보안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IQ는 개방된 하드웨어를 지원하므로 서로 다른 하드웨어 사이징으로 조합 구현이 가능하여 고객 중심의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업무별로 IQ와 하나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조합하여 리얼타임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이 가능합니다. IQ는 국내 금융산업 정보계 EDW 시장 넘버원 솔루션으로 다수의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Q는 뛰어난 데이터 통합 분석 환경을 통해서 더 나은 통찰력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해 드리며 빅데이터 가치 활용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인 새로 최근에 출시된 에디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댑티브 서버 플랫폼 에디션은 ASE, IQ, 리플리케이션 서버 기능을 동시에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디션입니다. 어댑티브 서버 플랫폼 에디션은 ASE와 IQ 그리고 SAP의 복제 솔루션인 리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투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DR, HA 구성, DB 간의 복제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용도별로 필요한 코어 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댑티브 서버 플랫폼 에디션 6코어를 구매하여서 ASE 2코어, IQ 2코어, 리플리케이션 2코어로 사용하시다가 이 전체 6코어를 ASE나 또는 IQ 전체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옵션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에디션입니다. 어댑티브 서버 플랫폼 에디션은 더 낮은 비용으로 IT의 유연성과 신속한 디플로이먼트를 제공하며 이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주요 옵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에디션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활용하실 수 있는 에디션입니다. 또한 기존의 자산을 플랫폼 에디션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에디션은 엣지 에디션입니다. 작년까지는 중견기업용 에디션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옵션이 포함된 새로운 엣지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기능, 보안 기능, 파티셔닝, 압축 기능들이 포함된 ASE를 최대 4코어까지 가상 환경 또는 물리 환경에 사용하실 수 있는 에디션이며, 웜 스탠바이 서버 구축을 위해서 리플리케이션 서버 기능도 추가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웨비나에 참석하신 고객께는 특별한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영업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SE와 IQ의 최신 기능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daptive Server Platform Edition은 DB 옵션이 내장된 ASE와 IQ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에디션이며 중견기업 업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엣지 에디션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와 옵션을 갖춘 AS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표하였습니다.